성원교수님도 제222회 리천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을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22회 리천시의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2일 시민의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수준 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서 지난 7월 6일 홍은표 의원님 외 8분의 위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정부 배정 조례안, 서원 의원님 외 7분의 위원님께서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하식 의원님 외 7분의 위원님께서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원 의원님 외 한 분의 위원님께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학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을 배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과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권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집합제한 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한 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 회부하고 의안을 발표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한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2일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과 13일 제1차, 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규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시민의 위원님을 선임하고 이천시의회 부위원 징계 요구권에 대해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22 이천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권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고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이천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이천시의 임시회는 대비해드린 의사일정한 바 같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이천시의 임시회 회의로 서명위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인희 의원과 심의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정 제3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심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이천시의 의원 징계 요구의권 초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권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부터는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시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공개회의에서 회의에서의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을 경과하며 출석정지 기간은 2021년 7월 14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와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김하식 의원의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회까지 여기서는 김하식 의원께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는 김하식 의원님이 출석하지 않아 추후 본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동료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의안을 논하고 시민의 대의 기관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22회 이천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3회를 선포합니다.